네, 박신 묘역입니다. 박신은 여말 선초의 문인입니다. 정몽주의 문인으로 1385년 우왕 11년 문가에 급제하고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자 원종 공신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세종 때 통진에 13년 동안 유배되었으며 통진과 강화, 갑곶진 사이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내리기 위해서 물에 빠지는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사제를 털어 석충로 성동나루를 만들었습니다. 1432년 세종 14년에 유배에서 풀려나 83세를 일기로 이곳에 묻혔습니다. 묘역 앞에 향나무는 선생이 심고 심신을 수양했다 하여 항목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깨우침을 주는 나무 향나무입니다. 조선초 영월정을 지낸 박씨는 마음을 수양하고자 이 향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학문을 닦는 데 힘써서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심성이 악하거나 어지질 못한 사람, 행동이 불미한 사람이 이곳에서 공부하면 어질고 착한 사람으로 거듭나 배움에만 전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항목이라 부르며 학문을 닦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